복이 왜 여덟 가지가 되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 복을 받으며 죄인이 생명을 받으며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그 과정이 바로 팔복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복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복을 받으면 죄인은 그제서야 내가 진짜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은혜이지만 내 사랑은 철저히 지금까지 조건적이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나에게는 없었구나. 나는 정말 영으로는 가난한 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영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는 영이 가난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때 하나님은 그렇게 될때 우리는 조건적으로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영이 가난하구나 할때 자연히 우리들의 죄인적인 조건적인 반응은 무슨 반응이 나와요? 아하, 나 같은 놈은 가망이 없구나 라는 반응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걱정 마라. 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부족한가만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가를 네가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뭐라 그러신다고요? 저는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가망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야.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복을 받아갈수록 내가 점점 더 영적으로 좀더 성숙해 갈수록 나는 정말로 정말로 뭐예요? 영이 가난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럴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통 내 영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정말 애통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위로 주시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복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는 자들이다. 그런데 천국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복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은 애통하게 된다. 그런데 걱정 마라.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었잖니. 너는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내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너는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여기에 이제 온유한 자는 자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한 자가 된다. 그리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온유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유한 자. 또 공동 번역 여기도 온유한 자. 다 온유한 자네요. 온유한 자. 근데 이제 이 킹 제임스에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미크한 사람들이다. 이 미크라는 단어는 조금 온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미크라고 했고 영어 성경이 대개 미크라고 번역했습니다. 뭐 kind, 뭐 warm, 뭐 따뜻한 자, 온유한 자라는 뜻보다는 meek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이 meek라는 단어가 어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옛날에 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봅시다. 자, 마태복음 20장 여기 보면 인자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러 왔다? 섬기려 왔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섬기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미크라는 단어의 뜻은 섬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높은 분이다. 우주의 최고로 높은 분이다. 우주를 통치하고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갑질. 그렇죠, 갑질. 다 시켜. 그렇죠? 이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섬기시러 왔다. 그 섬기는 태도를 미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거죠. 항상 우리 옆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한 것이 있다 싶으면 뭐예요?
예. 다 알아서 하나님이 먼저 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왕 같아요? 우리가 왕 같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미크는 갑질하지 않으니까 온유한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는 맞는데 항상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나서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참 우리 관리면은 이게 맞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모습은 뭐예요? 이런 거지. 아, 상구야,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이런 오히려 좀 누구 같은 모습이에요? 엄마 같은 모습, 우리 외할머니 같은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권위가 서요, 안 서? 권위가 안 서.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권위주의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왜? 내가 명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부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미크하지가 않죠. 그것은 자꾸 갑질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섬기려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 모습, 겸손하게 대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갑자기 높은 사람이 어떻게 돼? 겸손하죠.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어땠냐면 이랬거든요. 예. 네. 그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아, 근데 예수를 믿고 오더니 애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그런 거를 못마땅해 하셨어. 이제 그래서 옛날에 요즘 여러분 쓰시는 냅킨 있죠. 냅킨에 이제 그 우리 이 상구 박사 뉴스타트 센터라는 이 로고 요거를 박았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속상해 하신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냅킨을 자꾸
아껴서 안 쓰고 자꾸 아들의 이름이 찍힌 거를 자꾸 뭐요? 좀 깨끗하게 안 쓰고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뭐 그래 뭐 우리 아들이 뭐예요? 최고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개념과 맞지를 않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미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어떤 사람이 된다? 미크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미크하게 되는데 그들이 inherit earth 이 지구를 inherit 한다는 말은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지구를 땅을 기업으로 상속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유업도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 그 의가 뭐예요?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 의가 뭔 줄 알아야지. 그렇죠. 의라는 글자는, 의. 예. 네. 이게 얼음이라는 거예요. 얼음. 예. 네. 그래서 영어로는 옳다는 게 뭐예요? right죠. right. 그래서 얼음은 righteousnes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하면 복을 받은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자, 그거는 누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 하나님의 의. 자, 이 세상의 의. 자, 이 세상의 의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오른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른 것이 바로 뭐예요? 조건적 사람이죠.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혼내주고. 그래서 그게 옳다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의, 곧 조건적 사랑의 의와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의 의는 서로 어떻게 정반대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은 나에게는 세상의 의는 가득했지만, 부유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정말 가난했구나. 그 영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하,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 즉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오르심, 그거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 무조건적 사랑에 오른 것을 내가 더 깊이 이해할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돼?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 세상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랑이구나. 그래서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뭐예요? 목마르게 된다. 그래서 목마르게 될 때마다 이제 기도한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오르심, 그 의의를 더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저희를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의를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더 부어줘서, 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렇게 우리의 그 배고픈 것을, 목마른 것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채워주시고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의의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꺼져가는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고 우리 몸 안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복을 받은 자들은 뭐 어떻게 하는 자가 된다?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된다. 이제 자, 이거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아, 내가 영이 가난한 자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아,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구나.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때까지 폼 잡아 온 것 이게 다 세상적이었구나. 그래서 미크한 자가 돼. 자, 이런 과정이 점점 어떻게 돼가는 과정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은 정말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을 받게 됐을 때 죄인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온유한 자, 미크한 자가 됐다가 야, 그러면서 점점 더 내 마음의 평안을 더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의의를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성령은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될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니까,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주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어지는 거죠. 그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복을 받은 자들은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된다. 이제 그래서 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면 뭐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해. 자, 아직도 덜 떨어졌어. 이렇게 여겨지던 주위 사람들 별 볼 일 없고 저런 사람들은 뭐 참 너무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생각되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느껴진다고? 불쌍히 여겨진다. 저 사람들이 아직도 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그 무조건적 사랑에 오르심을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뭐를 내가 느끼냐 하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봐도 이렇게 뭐요 도와주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을 봐도 불쌍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더 불쌍할까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 주위 사람들, 못마땅한 사람들이 자꾸 못마땅하게만 보이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느낌을 가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점점 더 충만해져서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갈수록 나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그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된다. 자, 복을 받으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된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제 그렇지. 내 마음에 어떤 교만이라든가, 저 못마땅함이라든가,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도,
제가 아직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자꾸 생각나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뭘 중요하고, 이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성령은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나는 듣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제가 아직도 어떤 사람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그런 말을 제가 하는 순간에 참 그래 내가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도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쯤 되면 뭐예요? 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완벽한 사람이 돼 있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약할 때 더 강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내가 약한 것을 나한테는 이제 약한 게 없구나. 그렇게 돼버리면 갑자기 무슨 장군이 돼버려? 독불장군이 돼버려. 내가 진짜 의로운 자가 돼버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너 말은. 그러니까 내가 독불장군이 돼서 내 혼자 의로워봐야 그거는 강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아직도 난 멀었어. 아직도 난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럴 때 내가 하나님에게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이 강하심이 나와 함께 있을 때가 훨씬 더 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마음속이 깨끗한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내가 드디어 도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 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다가 아니에요. 없다가 아니에요. 저도 이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참 좋아하지만 이제 지금 스님들은 이런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내가 약할 때 더 강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이 세상에서 유전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네. 아, 그, 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내 마음은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자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모든 부족함을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점을 다 어떻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아,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수준에 이제 영적 수준에 도달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열었을 때 그 성경 말씀 속에 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조건적으로 보이던 성경절이 이제야 뭐예요? 아, 이것도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말도 이제 보니까 뭐예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랑이다. 예. 이제 그게 무슨 말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영어로는 peacemaker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보면 분위기가 참 이때까지 좋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깨져버려. 갑자기 뭐 논쟁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돼.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예. 아, 지금까지는 참 좋았어. 그래서 항상 그 분쟁을 몰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참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항상 논쟁적이고 이렇게 화합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온 후로부터는 어떻게? 자꾸 평화로워져.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 미국말로 peacemaker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는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도요. 답은 꼭 같은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도 참 그래요. 자, 화평하지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각 사람들이 다 조건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사고 방식이 다 뭐예요? 조건적이니까 일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나타났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맨날 제가 물어봐도 대답은 같은 대답 맞죠. 그렇죠? 네. 맨날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게 딴 질문인 줄 알아. 아시겠죠? 이게 문제예요. 그거 하나도 안 되는데 자꾸 딴 거 물으면 뭐 합니까? 자,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조건적 사고 방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며, 선하며,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들의 유전자들에게 얼마나, 뭐예요? 생명이 되냐. 예. 네. 그래서 싸우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싸우던 부부도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버려요? 많이 싸웠는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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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보면 또 부부가 웃음이 뭐예요? 네. 가득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갈수록 여러분 정말 싸우기 싫어죠. 왜? 이 싸웠다 하면 뭐가 팍 꺼져 버려. 유전자 꺼진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네. 그렇죠.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져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싸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찌들어 있는 자들의 그 분리,
분쟁 속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다 그 분쟁이 어떻게 평화롭게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누구라고 일컬을까?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구나. 아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참, 이제 이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황홀 했죠? 황홀 했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핍박이 튀어나와. 이제 이 정도 되면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로부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 즉 하나님의 의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아, 저게 맞아. 저게 옳아. 이제 이렇게 될 때 사단은 이때까지 인간들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어떻게 세뇌시켜 놨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들이 조건적 사랑의 노예 상태로 사단이 꽉 쥐고 있었는데 아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야단 났어요, 안 났어요? 야단 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나타나면 드디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데 무엇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된다? 네, 의의를 위하여. 누구의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어렵기도 한데 한번 그 핵심을 딱 깨달으면 모든 얘기가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디 갖다 붙여도 다 같은 얘기.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옳다는 것, 그 생명, 그 복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의 것임이라? 그 핍박받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가난한, 아, 나는 너무 가난하구나. 아,
나는 철저히 부족하구나를 느꼈을 때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천국은 너희 것이며. 천국은 이미 너를 위하여 보장되어 있고, 그것은 내 아들 예수가 이미 너희에게 뭐요? 줬다.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하지를 뭐요? 마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이미 값은 뭐예요? 지불되었고, 너희들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이제 누구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아니라 나다. 나다. 자, 이제 너희가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재건축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난 너를 너희들을 재건축할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 없이 어떻게 아무 집이나 때려 고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들 속에 거하게 해서 이 다 망가진 이 엉망이 돼버린 집을 내가 너희들 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 너희들은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뭐만 가져준다면? 그렇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뭐요? 되었다는 그 믿음만 철저히 절대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라. 그 나머지는 내가 뭐요? 다 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부활을 탁 해보면 뭐야? 우와!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네. 얼마나 멋있어.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핍박을 받을 때 기억해라. 천국은 뭐예요? 너희 것이야. 그래서 참 천국은 너희 것이라고 시작해서 천국은 너희 것이라로 끝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시셨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세상은 이같이 핍박하였다. 선지자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도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지.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믿음만 가진다면 천국은 너희들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했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뭐라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이것들이 미쳤잖아. 그럼 너희들은 모세를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선지자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이 욕먹고 핍박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가 뭐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 유대인들이 믿던 그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즉 예수님이 나타내러 오신 그 무조건적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그 나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또는 그, 예수님 그 사도행전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온 이방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안식일 교회를 나와서 이 들리는 소리가, 이상구 박사 말 듣지 마라. 그 이상구 박사 말 들으면, 뭐, 이제는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그 모세 모든 율법은 뭐요? 그거는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쓰레기통에다 쳐넣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국은 뭐요? 결국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룰루랄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굳어놨다고 가르친다.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엄밀히 이론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근데 뭐가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은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그 놀라운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게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 와,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천국이 내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고, 그냥 룰루랄라, 뭐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뭐, 지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보장돼요? 이 때문에?
그 말의 내용, 이론은 다르지 않아. 뭐만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국 모든 심판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가 그게 심판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그 말을 들으면 아마 천국 가기 쉽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어려부터 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 말씀이 탁 나에게 왔을 때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 뭐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런데 성령 없이 들으면 이거는 무슨 사기치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여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지, 이것을 논쟁적으로 토론을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토론할 게 없어. 그렇죠? 문제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국 결판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합니다.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 이론으로는 그 사람들 이론이 맞아 안 맞아요? 맞다고.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뭐 천국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할 말 없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성령에 정말 성령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를? 성령을 거부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자신을, 난 예수 몰라. 난 생각 없어.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누구의 음성만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결국 듣게 되면 뭐? 그거는 다 아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 나는 예수 싫다라고 한 그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도 성령 없이 공부를 하면 이상하게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각한 오해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들이 너의 말한 의도를 뭐예요? 완전히 왜곡해서 오해해서 속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요. 그때 어떻게 하라? 속상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속상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너희가 당한 꼴을 어떻게 당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그래서 너희가 아주 작은 물이지만은 너희 한 사람 때문에 어두운 이 세상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유에 두느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이 비치느니라. 자,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말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저 착한 행실에 또 걸려서 넘어지는 거. 봐, 여기 착한 행실 그랬잖아. 여러분, 착한 행실과 착한 행실이 있다면 악한 행실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게 착한 행실이고 어떤 게 악한 행실일까요? 응? 오케이, 이제 조금.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 라는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순종을 한다. 그게 악한 행실이에요. 왜? 이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가는 나는 뭐예요? 나는 천국을 못 간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악한 행실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의 그 원인이 조건적 사랑에 근거하고 있으면 그것이 악한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왜? 그렇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역시 하나님은 조건적이구나.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할 만큼 가난해도 천국은 이미 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행실은 그게 선한 행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가 그 행실의 행실 자체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전혀 나타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다. 아시겠죠? 이것을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천국 가기 힘들다. 나 같은 놈은 뭐예요? 근처도 못 가겠다. 그렇게 만들지를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고기를 절대 안 먹네. 야, 고기 안 먹어야 천국 가는 모양이지. 야, 아,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반드시 토요일 날 예배를 봐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야, 왜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왜 그래 힘들어? 그렇게는 좀 하지를 말하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존감은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이 이미 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은 가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도 우리처럼 이렇게 잘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만들어야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이 천국에 갈 텐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선한 행실이었다면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선한 행실은 결국은 그게 선한 행실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체가 악한 행실이었다.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을 공부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천국은 이 부족한 나의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니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는 부채발 대지를 뭐요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제발 그렇게 되죠.
참 좋으신 저희들의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 정말 우리들의 의와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의, 이 조건적인 의가 그렇게 옳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참,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아, 하나님의 의가, 이 꿈같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유전자들은 이 복을 받아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의에 더 목마르게 되고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더 많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하셔서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사단이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그 화평, 그 구원의 확신으로 계속 감사하는 우리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결국은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그 선한 행실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과연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